자, 이번에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한번 털썩해서 엉덩이 껐다 해주시고요. 자, 상체 곧게 세우시고, 먼저 가슴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쭉, 기지개 한번 펴주시고, 다시 한번.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요, 접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앞으로 쭉 뻗어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 만들어주시고. 자, 양손 무릎에 놓으시고, 자, 오른발 들어서 쭉 올라가서 가볍게 굳이 귀를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살짝 옆으로 꺾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돌아와서 내려주겠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는 8박자, 16박자 이렇게 구성해서 하도록 합니다. 자, 올려주시고요. 반대쪽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걸어올게요. 천천히 발을 내려주시고, 양손 같이 올라가 보겠습니다. 머리 뒤쪽에 가볍게 놓아주시고요. 양팔 힘드신 분은요, 한 팔로만 가셔도 되겠습니다.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워주시고요. 뒤쪽에 깍지를 살짝 해서 목에 받쳐주시고요. 목을 손으로 손가락으로 빠진 상태에서 넘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하시고 양팔 천천히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양손 무릎에 넣어주시고, 자, 가볍게 양손 앞으로 놓으시면서 상체를 슬쩍 앞으로 보내시면서 동그라미를 크게 한번 그어볼까요? 하나. 기지개 핀다라는 기분으로 네번 하겠습니다. 둘. 셋. 자, 이번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겠습니다. 하나, 둘, 발을 길게 멀리 뻗어주세요. 셋, 넷. 양손 무릎에 봐주시고요. 다음은 양손을 깍지를 끼겠습니다. 깍지 낀손 살짝 뒤집으면서 앞으로 쭉 벽을 민다라는 기분으로 기다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깍지 낀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쭉 늘려주세요. 올라갈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양손 붙여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가볍게 호흡 뱉으시면서 끌어내려주세요.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손을 뒤쪽 가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등 뒤에 가서 깍지 끼시고요. 가볍게 가슴 앞으로 내밀고 팔을 쭉
바깥쪽으로 뻗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하시고요. 돌아와서. 어깨 한번 턱턱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옆구리 늘려주기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옆구리 늘리기를 조금 우리가 평소에 했던 거랑 다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을 오른쪽 무릎에 놓으시고요. 자, 오른팔을 위로 올라갑니다. 지그시. 하나, 네 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돌아오세요. 호흡 마시고. 자, 이번에는 오른팔로 왼쪽 무릎에 손을 놓아주시고 왼쪽 팔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네 번 하겠습니다. 둘, 셋, 넷,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고, 팔 풀어서, 기지개 한번 풀어주시고, 내주시고, 후, 하시고, 다시 한번, 네. 그 다음은, 오른쪽 다리를 접고 왼쪽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너무 많이 열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발끝 아래 업, 네 번 하겠습니다. 셋, 넷. 발목 꺾어서 올려서 엄지발가락 천장에 놓아주시고요. 양손은 머리 위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위에서 꽉 찢기시고요. 가볍게 하나,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둘, 네 번 하겠습니다. 셋, 네 번째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돌아옵니다. 돌아오시고요. 발 내려주시고. 자, 오른쪽 손을 바닥에 짚으시고요. 왼손은 뒤로 쭉 가서 뒤에 있는 사람한테 악수를 하는 기분 가지시면서 갈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오시고. 자, 다음은 반대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다리 뻗어주시고, 자, 발끝 아래 네 번 하겠습니다. 둘, 셋, 넷. 꺾어 올려주시고요. 누우신 상태에서 가볍게 손 깍지 끼시고요.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요. 내리시고. 왼쪽 손 앞에 놓아 주시고요. 오른팔 뒤로 보내시면서 뒤쪽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보세요. 놔주시고, 이번에는 양발을 한번 쭉 뻗어보겠습니다. 많이 펴실 필요 없고요. 아포인트처럼만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 한번 덜썩 해주시고요. 먼저 양손을 깍지를 끼시고 왼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허벅지에 놓으시고요. 시선은 발가락을 보시면서 하나, 둘, 셋, 네번 눌러주시고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정면 앞에서 한번 눌러주고 가겠습니다. 네 번. 하나, 둘, 배꼽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려주세요. 셋. 넷, 기다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이걸 오른쪽, 알아갑니다. 시선, 발가락 보시고, 한 번, 둘, 셋,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아보시고요. 정면 앞에 한번더 할게요. 하나, 조금만 더 내려가도 좋습니다. 둘, 배꼽 아래, 셋, 네, 기다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리하지 마시고, 아, 조금 찌릿찌릿하다까지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드려 주시고요. 토닥토닥. 걸어 주시고. 자, 발끝 한번. 밀어. 항상 발목 운동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셋. 네. 자, 접어주겠습니다. 잡고. 자, 엉덩이 한번 들어주시고, 위로 기지개 한번 쭉. 다시 한 번. 천천히 기지개 펴주시고요. 들어주시고, 자, 몸도 한번 흔들흔들 인생. 풀어주시고. 자, 어깨도 한번 으쌰, 으쌰 해주시고. 자. 벌려주시고, 날려주시고, 날려주시고.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